네, 매직 스쿨 AI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비슷한 것들을 혼자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아예 이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뭐 이런 기능들을 쉽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거의 GPT 기반으로 되는 것 같고요.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활동들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Student Work Feedback Tool이라는 것은 학생의 어떠한 라이팅이면 라이팅, 거기에서도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도구인데 학생의 수준을 먼저 정하고요. 그 다음에 학생에게 내가 준 과제, 예를 들면 5달락 에세이를 쓰게 했더라면 Focus on feedback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고 학생이 이런 글을 썼다고 쳐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나의 대략의 기준을 통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. 학생의 장점, 자라나야 할 점, 그 다음에 뭐 general feedbacks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Ask Reina라고 되어 있으면 네, 여기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Reina라는 AI 코치가 있거든요. 얘한테도 질문을 할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네, 이걸 토대로 해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를 또뭐 트랜슬레이트해서 한국어로 바꿀 수도 있고 네,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시스템 안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거 이외에도 선생님 농담 만들기, 아예 레슨 플랜, 수업 지도안 짜기, 아카데미 컨텐츠 만들기, 아예 루브릭도 여기서 다 만들어줍니다. 채점 기준인 거죠. 내가 뭐 7학년을 가르치고, 아, 이게 뭐, 이런 걸 쓰는 거고, 주제가, 그리고, 할까요? 점수 이 정도로 대충 쓰면 얘가 지금 제가 말한 걸 토대로 이렇게 루브릭을 만들어 줍니다.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. 네, 에세이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걸 쓰면 된다라는 거죠. 사실 이게 챗GPT에서 다 가능한 건데. 이거를 여기에 넣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네, 보시면 텍스트 로우라이터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 다시 써주는 거고요. 진단평가도 있고 뭐송 제너레이트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하시는 대부분에 대해서 AI를 여기 접목시켜 놓았다. 현재는 무료이지만 나중에는 뭐 유료가 될수 있겠죠. 네, 아직 한국어 버전은 없는데 네,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렇습니다.